안녕하세요. 사진작가 주용철입니다. 오늘은 밸런스 파크를 짧게 100초 만에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밸런스 파크, 그리고 뭐, 저 뭐야? 찰보리빵? 뭐, 미스터 엠마트, 고려 경호고, MTP몰, 쿠킹 코리아, 뭐, 마리스텔라. 엄청나네요. 본 영상은 VR로 제작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앵글을 돌리지 않더라도 직접 화면을 돌려보시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안으로 신속하게 한번 볼게요. 야, 당기시오. 자, 이제 입구에 들어오면 멋진 트리가트와 밸런스파크 입구가 보입니다. 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참고로 입구에서 여기 팔찌랑 이런 거, 이거 뭐라 그러지? 이런 이제 종이로 된 우리 놀이동산 팔찌 같은 걸 받으면 됩니다.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또 재미난 거는 손소독제는 기본이고, 요 바닥이, 여기 바닥, 신발에 있는 먼지를 다 빨아들이는 재미난 게 있어요. 자, 들어가 볼게요. 네. 자, 이제 나왔습니다. 일단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는 이제 경마, 그리고 이쪽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하는 뭐 위나 엑스박스 그런 류. 이건 저도 타고 싶은 진짜 정말 정말 재밌어 보이는 자동차 게임도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이쪽에서 있다가 사진도 찍고, 또 여기도 뭐냐, 여기는 야구네, 야구. 야하. 그리고 아이들이 많은데도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잘 체험할 수가 있어요. 축구, 이쪽은 또 사격, 굉장히 많네요. 와, 제가 좀 빨리 서둘러야 돼. 이쪽은 또 갑자기 우리 닥터 피쉬. 닥터 피쉬존도 있고. 한식존. 자, 우리 지금 앞에 보면은 자전거. 1번 자전거, 2번 자전거. 자, 3번 자전거 올라가세요. 자, 3번 숫자 써있잖아. 아, 3번 여기 자전거. 이제 자전거 직접 핸들을 돌리고 체험할 수 있는 자전거. 네. 자, 우리 자리가 우리 지금 4번 자전거 올라가서. 자, 그리고. 자, 지금 가볍고 안전 시동으로는 페달링 그리고 이제 놀이파크인데 의외로 아이들이 인기가 자,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딱 먹고 싶을 때 있는 아이스크림 매장 있고요. 그리고 제일 처음 들어오게 되는 여기 우리 캐비넷 공간. 와우, 정말 많아요. 여기 뭐 페이스 페인팅 하는 공간도 있고, 이쪽은 조금 내가 낚였던 공간인데 휴식 공간이, 어른들의 휴식 공간인데 여기 수유실도 있네요. 그쪽 거울로 해가지고 굉장히 넓게 답답하지 않게 표현을 잘한대요. 군데군데마다 이쁜 손 닦는 곳도 있고, 여기는 이제 공연장이네요. 와우, 이제 매직쇼 공연장입니다. 한번 둘러보세요. 둘러보시면. 와, 소리도 아주. 자, 그리고 가장 처음에 오면 제일 먼저 들리는 데가 여기입니다. 밸런스, 메디컬 빌리지. 들어와서 여기가 사실 핵심이죠. 여기 어른들을 위한 측정실도 있고, 여기 뭐, 순발력, 지구력, 근력, 뭐, 민첩성, 이런 데. 할수 있는. 상호야, 기다려야 돼. 그리고 아까 요 부서마다 담당 선생님들이 계시고, 그리고 요쪽에서 이제 기초 체력 결과지까지 나중에 아이들에 맞춰서 이렇게 영상 밑에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역시 자, 이동. 자, 여기 아이들이 정말 정말 좋아요. 원래 뛰기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서 체력을 마친 다음에는 이쪽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아까 이제 들어올 때 안내했던 그런 공간들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는 심리검사 상담실이. 오, 여기는 뭐야? 여기는 신경인지검사실인데. 어우, 정말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그런 공간이네요. 오늘은 여기 검사 중이라 안 되고. 와우. 자, 이렇게 짧게 밸런스 파크를 빨리 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해 주시고요. 좋아요 클릭.